생존지 결정권을 건 밤나무 정복 대결. 과연 첫 승리의 주인공은 어느 팀일까요? 와, 아 이거는 진짜 병만이 형 팀이. 영웅으로 병만이 형 잘. 아, 와 잠깐만 이거. 됐다. 됐다. 형만 믿고 쉴게요. 우리 병만이 형 계시. 됐어. 와, 아 또 저 육상 선수 계시잖아. 와. 와. 진짜. 근데 모든 팀이 달리기로 한다면 제가 다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출발되었습니다. 여자 1번부 400m 결승 경기. 달라 선수, 달라 선수. 팀이 구멍이 없어. 오. 야, 그러면 1등한테 잘 보이는 게 낫겠다. 1등 도와줘서. 두 번째, 그지? 근데 저희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이제 나무에 오를 팀원 한 명과 달리기 팀원 두 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아, 오케이. 아, 현장 답사 가능? 어, 답사 한번 해보자. 아, 여기 장난 아니구나. 다지느기다, 다지느기. 오우, 오우. 우와! 우와, 잠깐만. 조심해, 조심, 조심. 잠깐만. 이게 뭐야, 벌써. 심각한데? 와, 이건 무조건 넘어질 각오 해야겠네. 와, 저기네.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네. 와, 이거 상자는 어떻게 부시는 거지? 해머가 있어. 해머. 달려가서 해머가 있어서 해머로 깬 다음에 거기는 깃발을 가져와서 전달하면 되니까. 아유, 근데 진짜 이런 나무를 타는 거야? 이거 타는 거 같아. 이거를. 아, 이거네요, 형. 와, 와우. 야, 이거 저 꼭대기에 꼽아야 된다고? 고속도로 있으면 못하겠네.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올라가? 아니, 이거. 장비도 없이 올라간다고? 클라이밍 선수가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장비도 없이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이게 가능해? 와, 와, 이거 높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높은데. 와, 너무 높아. 아, 근데 이거를 올라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장비도 없이 올라간다고? 달리기를 내가 민지랑 뛰고 형이 여기서 그냥 올라가고. 근데 일단 달리기가 좀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생이 어떠세요? 아니, 여기 팔? 아니, 여기 팔 걸은데 이게 얀 쪽에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미끄러워. 이게 미끄러워서 넘어지겠는데? 발이 안 잡히는데 미끄러워서.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이게. 아, 양쪽에 있어? 아, 있네. 아, 이렇게 양쪽에? 아, 이걸 자꾸 어떻게 올라가? 내가 내 말이 나서. 내가 올라갈게. 오케이. 나머지 뭐 올라가? 신발은 흙 때문에 미끄러워. 맨발로. 아, 와, 대박. 그리고 연습해봐도 되는 거야? 그럼요. 오, 굿. 오, 어. 오, 올라가, 놀라. 오, 잘 가시는데? 오, 얘 올라가네. 오, 어. 오오 굿굿굿 오오오 우리 팀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달리기나 어쨌든 박스를 깨고 하는 어떤 체력에는 우리 아모띠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또 클라이밍을 하고 이렇게 산악지형에서 뭐 올라가고 이런 거에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나무 타는 거는 또 제가 하면 다른 팀보다 굉장히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발이 터져.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올라갈게요. 민호가 올라가고 네. 우리 둘이 달리기 해서. 좋습니다. 근데 신발이 이게 좀 아니
저쪽이 제일 낫다. 우리 봐봐. 야, 이게 밑에가 땅이 그게 돼가지고 이게 이쪽이 와봐 한번. 형 똑같아요 형님. 아 형님 똑같아요. 아니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안 돼 우리. 이거 봐봐. 이거 가위바위보 해야 돼. 이거 나무, 엄청 무거워. 지금. 나무 선택권 가위바위보 해야 돼 이거. 형 땅 똑같아요 땅. 아니 다 평평해. 그러니까 저기는 평평하잖아. 저기도. 우리만 봐봐. 우리만 그래. 못 올라가 진짜 못 올라가 이거 진짜. 이래가지고 미끄러워서 스트레칭 많이 해 스트레칭 갑자기 뛰면 근육이 진짜 찢어져 맞아 햄스트링 조심해야 돼 햄스트링 나 진짜 진짜 여긴 운동선수다 야 우리만 이렇게 준비 잘하자 그러니까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 우리만이다 우리 프로야 진짜 감독님 저희 빨리 올게요 근데 이게 스피드보다도 눈치 싸움이야 이거 갖고 가야 되는 거구나 스피드만이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올라갈 때도 너무 빨리 가서 떨어지면 위험하고 다시 밑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자 해볼게요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붙어도 피지컬만큼은 안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가